우리 역사에서 인군과 진실한 사랑을 나눈 대표적인 외국 여인으로는 고려 공민왕의 아내 노국공주를 들수 있습니다. 공민왕은 당초 고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나라 공주인 노국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고려 말 어린 나이에 죽어 결혼하지 못한 충모왕, 충정왕을 제외한다면 충자 돌림 임금들은 모두 정략적으로 몽골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이들 임금은 모두 몽골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노국 공주는 유일하게 고려 임금이 사랑했던 몽골 공주였습니다. 그러나 고려사 등 사서에서 이 시대 기록을 보면 임금이 사랑한 몽골 여인이 한 사람 더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충선왕이 사랑한 몽골 여인 의비로 고려의 제26대 왕, 충선왕의 후궁이자 충수왕의 생모이고 이름은 야속진이었습니다. 그녀의 가계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시호에도 공주라는 단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원나라 황족 출신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녀로 추정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조선시대 성현이 지은 용제총화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충선왕은 세자 시절 원나라에 머물 때한 몽골 여인과 오랜 기간 서로 깊이 사랑했는데 그러다 충선왕이 즉위하게 되어 고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충선왕은 사랑의 정표로 여인에게 연꽃 한 송이를 건넸고 사랑하는 남자와 갑자기 이별하게 된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썼습니다. 한 송이 연꽃을 보내주시니 처음엔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가지를 떠난 지 이제 며칠, 초췌함이 사람과 다름없어요. 뜨겁게 사랑하던 남자의 마음도 자신의 모습도 가지를 떠난 연꽃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을 잊을 수 없었던 충선왕은 귀국 직전 수행원 이재원을 보내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라고 전합니다. 가보니 여인은 슬픔에 빠져 잘 먹지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쓴 시를 충선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이재연은 충선왕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 그녀의 연시를 충선왕에게 전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녀는 술집에 나가 젊은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연의 거짓 보고를 들은 충선왕은 화가 나 땅에 침을 뱉고 그 여인을 잊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이재연은 1년이 지난 충선왕의 생일날 술잔을 올리고 땅에 엎드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재연은 그제서야 여인이 지은 시를 품 안에서 꺼내 바쳤고 충선왕은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이 시를 보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경이 나를 사랑하여 일부러 다른 말을 하였으니 충성스러운 일이다. 용제총화에는 충선왕과 사랑을 나눈 이 몽골 여인의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정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다면 야속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야속진은 정사인 고려사에 충선왕이 사랑했던 유일한 몽골 여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충렬왕부터 공민왕까지 80여 년간 고려 임금은 몽골 여인 8명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야속진은 이들 임금과 혼인했던 몽골 여인 중 유일하게 공주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몽골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는데 그녀는 충선왕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 세자 감과 훗날 충선왕의 왕위를 물려받는 충수왕이었습니다. 충선왕과 야속진이 결혼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충선왕은 세자로 있던 시절 원나라에 자주 머물렀는데 이때 그녀와 혼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수왕이 태어난 해가 충렬왕 20년인 1294년이고 첫째 아들 감이 충수광보다 한두 살 위라고 가정한다면 야속진은 적어도 1292년 이전에 충선왕과 사랑을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야속지는 높은 신분의 여인은 아니었던 듯 보입니다. 그녀는 충선왕이 1296년 11월 원나라 궁정에서 몽골의 개국대장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녀가 높은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기에 아마도 그녀는 충선왕 처소에서 시중을 들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야속지는 임금의 아들 둘을 낳고 훗날 둘째 아들이 고려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는데도 평생 왕비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나라 고려에 와보지도 못했으니 그녀는 1316년 7월 원나라에서 쓸쓸히 죽은 뒤에야 고려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의비 야속지는 몽고 여인으로 세자 왕감과 충수광을 낳았다. 충수광 3년에 원에서 홍서하자 고려로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추증하였다. 하지만 고려에서 진행된 장례식은 남편과 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조촐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당시 남편 충선왕은 원나라에 있었고 아들 충수광도 몽골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원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화장 후 감회장되었다가 사망 3년 후에 능을 마련하였으니 능호는 연능이라 하였습니다. 그녀의 영정은 청운사를 거쳐 묘련사에 봉환되었는데 사후에 의비에 추중되어 왕비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